신랑이요, 신랑. 신랑? 예, 신랑입니다. 저 좀 지각이죠. 몇 번이요? 예, 가만히 있자. 내가 몇 번이더라. 아, 저 맨 끝번호라고 하던데. 끝번호요? 아, 맞았어. 저 22번, 저 오장철이요, 내가. 빨리 들어가시오. 그게 마지막 번호라고, 마지막에 나타날 게 뭐야. 자, 이제 빨리 들어가시오, 빨리. 아이, 참. 네, 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건 특별한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딴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불우한 고아들이 불우하게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주 또한 따뜻한 사회의 온정이 그리웠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사랑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운 여러분에게 이 결혼식을 추선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살 집을 마련을 했으며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그리고 맹세합시다. 우리도 남 부럽지 않게 내 집, 내 가족, 내 땅에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 최영수. 최영수. 이름이 참 좋긴 그래. 아 참 최영수였지. 내 이름이 오장철. 그 이름도 좋네요. 아 이름도 좋지만 살아도 괜찮을게요. 이왕 물어본 김에 나이도 좀 물을까? 몇 살이었지? 24. 아, 내가 그럼 네 살이 많구만. 굉장한 미인이군. 자, 우리 유흥업 갑시다. 자, 노래를 부릅시다. 아주 유쾌하게 말이요. 아, 그럼 관둡시다. 닌장. 저 떨어지는 날개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첫날 밤은 여기서 주무셔 주시고서 아까 일러드린 그 부두로 다 10시까지 내일 아침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행복한 밤이 되시죠. 예. 주무셔요. 주무셔. 예. 주무셔. 예. 그 10시가 다 뭡니까? 12시로 합시다 우리. 예. 예.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10시 반에 배가 뜨기로 돼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자, 올라갑시다.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게 아니네. 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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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누구야? 어? 야 작전아 너 정말 이거 신랑이라서 만나다니 말이야? 인연치곤 미워한 인연이다. 어? 그리고 뭐 더군다나 열쇠가 밖에서 만나다니 말이야. 어? 자 안 그러냐? 얘 반갑다. 아니 근데 이 아가씨가 네 신부냐? 아이고, 은비이십니다. 자, 이 장천 신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봐, 인사해. 신업자예요. 잘 부탁하겠어요. 저 오장철입니다. 야, 장천아. 우리 한 방에 들어서 얘기 좀 할까? 예? 예? 아이, 저 이 다음에 얘기하자. 어? 난 저, 자, 그, 자. 어. 야, 이거 만나서 지금 반갑다. 어? 그래. 아니, 들어와요. 어서. 들어가지 않을래요. 아, 왜? 싫어요 여긴. 아 이봐 여보 야 영숙이. 아 저 가만 있어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 혼자서 윤수분 해왔는데 여보 잘은 잘 안 나오는구만. 여보. 예? 아이고. 어머. 이 방이 아닌가? 아 의실 냈다. 어머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야 당신? 네? 이 방이 아닌가 이거? 이봐요, 구경 주방 다녔어? 아니 뭐라고요? 아니 어느 방 세혁씨가 말이야 제일도 안 가고 구경 좀 다녔다고. 기가 막혔어. 그 말이야 그 장철이가 신부가 제일 난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아니 이게 어따 대고 얘 눈을 딱 빨았더구 그래 이거. 아유 정말 잘못 걸렸군. 아니 정말 저게 그래 정말. 아니 어디로 손이 올라와. 아이고 정말 사람이 Thank you.
저 우리들 결혼식 기사가 실렸어. 사람들은 우리들 결혼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겠지. 나하고 결혼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니오?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그 사람? 여관 로비에서 만난 당신 친구. 아, 난 또 그. 그 사람 불량한 사람 같이 보이던데요? 만나고 싶은 친구는 아니야. 그 사람 마치 당신의 학점이라도 친 사람 같더군요. 우리 저 과거 같은 건 좀 묻지 않기로 합시다. 내일 항구에서 배를 타는 순간부터 서로 각오하는 인연이 끊어지는 거니까. 뭘 생각하고 있어? 여기까지 내버려 두세요. 미안해요. 섬은 사방 60리 되는 황량한 암섬입니다. 저는 이 섬에 와서 오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참회를 하는 몹쓸이 인간이 된 저 자신이 양을 굽어 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오셨군요. 거짓말 마세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쓰나요? 이 섬에 목사님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아, 난 목사가 아니는데요. 목사가 아닌 분이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세요? 지금 말이에요. 이 섬에 집단으로 이주해온.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뵙겠어요. 정말 우리 마을에 목사님이 계신 줄은 몰랐다니까요. 우리 마을에 목사님이 계셔. 내가 발견했단 말이야. 이거 저의 밴드 저거 꼭 팔랑개비 같았을 만해 저거. 어서 물건 많이 받아왔네. 잘 나가기나 해야 될 텐데. 현옥씨 예배당 다녀봤어?
어릴 적에 부어원에 목사님이 계셨댔어. 잘 됐네. 저가? 내가 목사님 한 분을 모셔왔다고. 목사님이라니? 어? 차차 알게 돼. 아, 그럼 수고들 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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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멍든 눈 비비던 달걀을 누구 들어먹으라는 거야? 이거 개업따기 전에 재수없게 쓰리. 에이씨. 내가 뭘 했어? 아, 당신이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유, 그래요, 여보. 방도 고상하게 꾸몄구만. 아유, 정말이네. 오야, 이것도 참 좋다. 우리 그인 말이야. 육지에 나갈 일이 있음 제일 먼저 내 화장대부터 사오겠대. 어머, 얘 넌 참 좋겠구나. 아유, 우리 그인 말이야. 이발소에서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염소 산댄다 글쎄. 아유. 염소? 아유, 앞으로 개간 사업이 끝나면 말이야 목장을 꾸미겠다는 거야. 아유, 다들 좋겠다. 꿈이 있어 좋구나. 근데 나만 이게 뭐야? 눈은 어떡하다. 먹는다. 아이, 나도 참. 첫날 밤 내 눈 사건 몰라? 네. 아니, 그럼 그 여관에서 앉았어? 딴 데 갔댔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영숙 씨 때문에 생긴 혼장이라고. 저 때문에요? 그렇다니까. 저 영숙 씨가 신부들 중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해서 첫날 밤부터 싸웠다는 거야. 과거가 의심스러운 인간이라고. 요즘도 걸핏하면은 뭐 이 집에 오 씨가 자기한테 꼼짝을 못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아, 이 집 얘기뿐이라니까 글쎄. 아휴,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응? 누가 아니래. 아휴, 참. 아, 저 그건 그렇고 이 마을에 목사님이 있단 소린 뭐야? 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어머나, 그럼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기겠네. 아, 글쎄, 뭐 생긴들 뭐 나가는 사람이나 뭐 있을라고. 우리 부부 나가라는 소리다. 가자, 우리가 눈치가 없었구만. 그래, 가자, 가자. 손님 쫓는 방법 세련됐다. 가자고. 참, 역시 인물가를 하는구만. 아니, 한신 왜 일 안 나갔어? 아, 실망했었다. 난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아, 어디 가면 별 수 있어? 아, 남들이야 다 예편내고 정 붙이는 맛에 산다지만 이게. 아, 한씨 부인이 어때서요? 이거 말도 마시오. 어? 아유, 이거 그냥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안 한팍으로 이거 실망했었다. 아이, 그럼 쓰나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 누구요? 아, 저 33호 오씨 부인이네요.
저는 어느 멋진 여자분인가 했었죠? 역시 부인이셨군요. 개간지에서 벌써 돌아오시는 거예요? 에, 따분해서 슬쩍 빠져나왔죠. 네. 아. 장석이 아니 장철이 그 녀석 괜찮은 녀석이죠? 하지만 이 한성만이한테는 고삐 잡힌 소처럼 꼼짝 못하죠.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십시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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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아, 전 부인을 처음 뵀을 때부터 이제 놓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점잖지 못하게. 난 원래 점잖지 못한 놈이 돼서 놓으세요. 놓을 것 같으면 잡지를 안 했습니다. 아, 부인, 부인 이거 놓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 남의 아내고 한 선생님은 남의 주인이세요. 이거 놓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부인 에?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길? 원하시는 대로. 좋아. 말귀를 알아듣는군. 우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네. 우리 그이 집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날 그런 식으로 피해보자는 건 아니시겠죠? 속아 넘어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누만! 아하, 부인 이러시면 안 좋습니다. 아, 문 여세요. 그만해. 나 어? 장난 좀 친 것뿐이다. 오해하지 마라. 난 말이야, 내 부인을 한번 떠본 것뿐이야. 정말이 나랑 간다. 어? 정철이, 절대로 나 오해하면 안 된다. 어? 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그 사람한테 죄진 거라도 있어요? 무슨 약점 있길래 제 여자를 희롱했는데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거예요? 봤어. 뭘 봤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부터 당신을 따라왔었어. 그래서 집으로 오자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망했어요. 당신이란 사람한테. 아니, 어딜 가려는 거야? 상관 마세요. 아, 여보. 상관 마시라니까요. 어. 누구세요? 저 이 마을에 사는. 그래요? 목사님이시라죠? 주님께
외로운 저의 마음을 울채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정착했다고 하는데 왜 괴로우십니까? 부인, 만남은 곧 시작입니다. 아무리 애정이 없이 만났다고 해도 서로 믿음을 가지고 애정을 싹 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인의 결혼은 외로운 사람끼리의 약속입니다. 또한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이기도 하고요. 부인, 부인의 이름이 최영숙이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부터 그런 직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인을 조용히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부인, 지철이란 종류는 잘 아시죠? 세상이란 넓고도 좁은 겁니다. 난 지금을 잘 알고 있어요. 부인한테 이걸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어서 뜯어보세요. 나도 궁금하니까. 수표군요. 부인이 어려우실 때 쓰라고 보낸 모양입니다.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인연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부탁합니다. 요새 당신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 되시는군요. 부인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참되게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자, 바로 앞서 난 방. 목사님.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아, 그래서 저 부탁드리 왔습니다. 저희들의 목사님이 대집사고요. 아유, 근데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아유, 어딜 가시려면 자꾸 그러세요. 대답하세요. 아유,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목사님, 저 이 마을 지도자 함성태입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예.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 목사님. 아, 그러면 이건 내가 정말 필요한 겁니까? 아니, 목사님, 목사님 여기 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목사님 봐주십시오, 목사님. 아이고, 참.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가야 해요. 이거 왜 이래? 당신 불만이 뭐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뭔가 말이에요? 아니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들어? 그럼 왜 결혼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또 영숙이 같은 여자와 결혼 못한 게 불만이라 이거군요. 아놈만.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어쩔 테냐. 나 이거는. 저 말이에요. 진짜로 마음 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했던 여자예요. 당신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래. 에? 여보, 그 왜 자지 않고 그러고 있어? 잠이 안 왔어요. 고민이 뭐요? 잠까지 설쳐야 하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여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우리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진 않겠소. 다만 우리 서로 노력을 합시다. 이곳마저 발을 붙이지 못한다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 어떤 고백을 하지 않던가요? 고백이요? 예. 아, 저 며칠 전 제 아내가 목사님 앞에서 울질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 것을 눈물로 맹세했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제 아내는 그 침식을 잃다시피 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 아내한테서 무슨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오 선생, 사람이란 일단 끊어진 인연에도 어떤 계기에 부딪히면 열병을 앓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제 아내한테 그런 계기가 있었단 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죠. 저 목사님, 제 아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 선생 아내한테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원하시면 서울에 한번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오. 서울에요? 자진해서 다녀오라고 할 건 없어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인의 고민에 대해서 관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묵인하란 뜻은 더욱 아니고요.
아니, 예! 물든 좀 떠. 너 뭘 쳐다보고 있니? 어? 응? 아니야, 그것도. 앞만 쳐다봐도 얼굴 하나만 있으면 된다야. 우린 어젯밤에도 또 싸웠어. 영수 씨 때문에? 응. 흔들리고 말았네. 어머! 아니에가? 영숙 씨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겠어.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인간 단지가 말썽이 나겠단 말이야. 기가 막힌 쪽은 나야. 피해자는 나라고. 남보다 얼굴 잘난 게 가진 것도 쟤라 이거야. 말 같다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니, 뭐야? 아니 너 어디다 눈 똑바로 뜨고 이래 이거? 아니 그래서 나하고 해보자는 거야 이거? 어? 저리 비키세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어디다 손을 내 이 여자가? 야! 옥자라는 그 여자 그랬소? 아시는군요. 우리가 칩시다. 아니 저 왜 이래 여보. 난 그럴 수 없어요. 난 당신같이 도량이 넓지 않아요. 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여보. 아니 저 저기 아니 정말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응? 예, 예. 여보 가겠어요. 그 어딜 간다는 거야 지금? 모르겠어요. 상관 마세요. 이봐 이봐 가긴 어딜 가. 나 가겠어요. 혼자만의 떠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섬에는 부인의 부부 말고 21쌍의 부부가 진실한 생활의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떠남이라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여기 서 계세요? 아니, 저... 어머, 어머, 어디다? 부인이 어디 가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 말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더군요. 내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동안이라도 부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타일러 보겠습니다. 그래. 날쇠 지군. 영숙이. 잘 왔어. 잘 왔었고. 고마워, 고마워, 영숙이.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지훈, 나 좀 보세. 지훈, 부탁이 있네. 저 여자 지금 남의 부인이야. 알겠나? 영숙이, 내 이렇게 와줄 줄 알았어. 그 양반이 말이야, 영숙이 이렇게 데리고 올 줄 알았단 말이야. 목사님한테 이혼했다는 거 들었지만. 목사님? 황 선생? 네. 우리 마을 목사님이세요. 왜 이혼하셨어요? 내가 싫대. 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마 내가 영숙이를 너무 생각하고 있었던 탓인지도 모르지. 응?
내가 보낸 돈 받았지? 왜 그런 돈 보내셨어요? 그게 다 내가 아직까지 영숙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야. 사과하러 왔어요. 영숙이 떠났다면서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아주 떠난 건 아니죠? 가세요. 아무 말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 선생님. 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글쎄 좀. 과거야 어찌 됐든 말이야. 영수가 이렇게 온 이상 나는 아무도 이제 보내지 않을 거야. 전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 아니 그 합동 결혼인가 뭔가 하는 것도 결혼이야? 영숙이, 내가 새로 맞춘 면사포를 씌워줄게. 응?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네 씨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요. 변함은 이 지철애가 아니지. 아무튼 반갑다. 이것만은 사실이야. 내가 영수가 그렇게 헤어진 걸 말이야.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니 왜 일어나는 거야? 가볼 데가 있어요. 어딜? 모르겠어요. 영숙이! 영숙이! 놀라실 거 없습니다. 저도 부인을 이런 데서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미 좋으십니다, 부인. 저희 오빠예요. 어? 아, 그렇던가요? 자, 우리 인사하고 지냅시다. 나 한성만이라고 합니다. 네, 나 지철입니다. 부인은 최영숙 아닙니까? 성이 다른 걸 보니 친오라버니는 아닌 모양이죠. 시웅 오빠슈? 아니, 저 이종 사촌간이죠. 아,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치곤 괜찮은 인연인데 어디 가서 우리 차라도 한잔 나눕시다. 자, 가시죠.
난 처음에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이라고 뭐 섭주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누이동생 결혼식 때는 안 오셨댔죠? 네, 뭐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매부되는 그 장철군도 못 만나셨겠네? 네. 아 그럼 또 가시죠 내 친구네 섬으로. 뭐 이 다음에는 꼭 가도록 하죠. 아 바쁘시다 지금은. 아, 이 난 말이요. 우리는 이제 고아론 잘한데 말씀이야. 아니 부인한테 이종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씀이야. 난 말이요. 이 험한 세상 눈치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아, 말씀들 하시지 두 분이. 이렇고 이런 사이라고. 이 한성만이 입하는 파육돌처럼 아주 무겁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 왜들 이러십니까? 아실만한 분들이. 아, 부인, 그래 겁낼 거 없습니다. 예? 타협을 하자 이겁니다. 예? 아, 아, 부인, 그 아주 가시는 건 아니시겠죠? 어? 거기 뭐, 어라버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에? 어디 갔니? 어디 간다고 보고나 하면 다행이게. 아유 정말 큰일이다. 그렇잖아도 네 신랑 때문에 말들이 많은가 보더라. 에이, 그건 사실이야. 그래. 결적제에도 무단으로 안 나온 사람은 네 신랑뿐이잖니. 아유 남들은 이번 겨울만 고생하면 내년 봄에는 모두 제 땅이 생긴다고 열심히인데 말이야. 그래. 글쎄 그러니 이 인간을 어떡하면 좋으니 글쎄. 영숙이 신랑 말이야. 오시지. 이 인간 단지에서 기증나. 인물도 그렇고 댐댐이도 그렇고. 아, 그건 나도 인정해. 우리 코스염
그 양반 밥만 닮아도 맨날 업고 다니겠어. 아직 소식 없니? 넌 그런데 왜 일을 나오지 않냐? 난 소질이 없어. 막일도 할 줄은 모르지. 아니 누군 뭐 막일을 할 줄 알아서 일하는 거냐? 다 지 땅 한번 가져보려고 꿈꾸는 거지. 듣자 하니까 나 때문에 말들이 많다는데 장군이 너라고? 그렇지? 성만이 아 참 자식 친구라는 네가 내 험담이나 앞장서세? 내가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변놈은 새끼가 잘난 척하고 성만이 이 개 배지 같은 섬에서 빼갈 거라고요. 영주 배지가 아니야. 희망의 땅이 영숙이한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 말 하지 말고 와서 떠나게. 괜히 말썽 일으킬 생각 하지 말고. 저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여자를 버리긴 왜 버렸나? 그래서 네 우치고 후회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얘기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남의 아내야. 저한테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법이 용서를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할 것을? 아니, 황 선생께서는 언제 그렇게 성직자가 되셨죠?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예? 아니, 내가 베푼 은혜를 이런 식으로 보답할 겁니까? 이 지철에 그렇게 입만 무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아, 저 이댁에 최영숙이란 분이... 아,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저 최영숙의 이종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세요? 자, 들어오시죠. 예. 자, 아이고. 자, 앉으시죠. 여기를 어떻게? 저 인천에 왔던 길에 네, 왔다. 저는 저 오장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철입니다. 근데 저 그래 서울에서는 뭘 하십니까? 네, 지청에 서울 지청에 나가고 있어요. 지청이라면 아, 저 서울 지방 검찰청을 말하는 거죠. 검사지요. 아, 예. 여보, 뭐 하고서 있어? 오빠가 오셨는데 과일이라도 좀 사오자. 아, 아니 그 뭘 그래.
자. 아이고, 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게 손님이 계시는군요. 이제 저 우리 마을의 목사님이십니다. 아, 예, 그러십니까? 저 이쪽은 제 저 처남 되시는 저 검사님이십니다. 지검사입니다. 나 황 목사였습니다. 저 우리 마을에서는 이 목사님이야말로 이 마을의 정신적인 의사시지요. 아이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이고, 안 해올습니다. 오 선생,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는 두 번 다시 모실 수 없는 귀빈이신데 내일 아침에 환영식이라도 하십시다. 예, 전 뭐 목사님 의향에 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일 아침을 우리 집에서 차립시다. 아니, 그 어떻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오십니다. 저, 오 선생도 반가우시겠지만은 원우이가 오래간만에 만나셨는데 우리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린 내일 아침 준비 의논도 할 겸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예? 아, 예, 그러죠. 저 그럼. 아이고, 참. 저, 검사님께서는 나중에 제 교회로 오십시오. 보시다시피 여긴 단칸방이라 좀 불편하실 겁니다. 아, 예, 그렇게 하죠. 자, 그럼. 자. 예. 아, 저, 목사님, 잠깐만, 저, 먼저 가십시오. 잠깐만. 아, 그러세요. 이렇게 처음 뵙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 영숙이요 아직 그 이곳에 마음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이겠지만요. 아이고 뭐 별 말씀을 다. 저 처남이 저 영숙이한테 잘 좀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요, 염려 말아요. 예, 그럼 저 그럼.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양숙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알고 이러냐고 꾸미는 거예요? 더구나 한성만이란 자가 우리가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나는 황 목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황 목사. 영숙이, 난 이미 각오를 하고 온 사람이야. 영숙이를 데려가려고. 난 안 가요. 왜? 이유 묻지 마세요. 어서 가자니까. 자, 황 목사도 말이야. 우리에게 덮여준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간 거야. 응? 자, 대충 간단하게만 챙겨. 난 안 가요. 왜? 오 선생, 반갑겠습니다. 예, 저보다는 제 집사람이. 오 선생, 난 말이요. 가끔 인생이라는 것이 연극과 같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겠군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가잔 말이야. 난 안 가요. 왜? 이유는 묻지 말아요. 영숙이. 저는 그래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철회실 찾아갔댔어요. 그런데? 실망했어요. 혼자서
영숙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옛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뭐가? 더 이상 묻지 말아요. 가자고! 안 가요 전! 영숙이! 영숙이. 난 당신 오빠의 충고를 또 무시하고 떠날 작정이었군. 결혼을 했으면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지. 응? 매제 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응? 고맙습니다. 전하. 난 그럼 저 이 목사님한테 가봐야 되겠고. 아, 아니에요. 저 천하마고 내 한잔 하려고 내. 아니, 저 나중에 하자고. 아니, 저 영수가 내일 보자. 응? 아니, 저 천하. 아니, 자. 여보. 저녁 안 드셨죠? 아, 괜찮아. 아유, 저 괜찮다니까. 나 귀비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의 주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지철의 검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검사를 환영하는 뜻에서 저 말입니까? 한 선생이 특별히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 제가요? 그러죠. 저 한성만이 옳습니다. 지철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 목사님, 제가 특별히 뭐 인사라도 드려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있죠. 제가 지검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성만 씨 혼 좀 내주라고요. 한성만 씨 듣기에는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우리 마을이 조용해질 거라고요.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검사님, 좀 봐주십시오. 저 아무 증거 없습니다. 저 그런데 말이에요, 검사님. 뭔가요? 즉 검사님이라면 지체가 높으신 분이신데 어째서 그 이종사촌 누이를 이런 데로 시집을 보내셨던가요? 아니 여기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나도 검사 되기 전에는 외로운 고학생이었어. 아하. 이거 뭐 오늘날까지 내 입으로 내 직업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뭐 해서
뭐 간혹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검사할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환영해 주시는 이 뜻 정말 고맙습니다만은 지금 한성만 씨께서 한 언행은 어디가 비위가 좀 상하는데요. 마치 사람을 떠보는 것 같은 태도여서 말입니다. 아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다만 장철의 천안이라기 허물없이 한 소리입니다. 듣자 하니까 당신은 이 동네에서 인심을 좀 잃은 것 같더군요.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이 본전도 못 찾을 입은 왜 놀려가지고 검사님한테 경험했어요? 검사님, 절 봤으라도 너의 음을 푸세요. 자, 네, 저 이 마을 지도자 함성태월 씨다. 지철했니? 이 마을 사이에 박지방입니다. 부인, 전 목사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철의실 가짜 검사를 만들어서 저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다니요. 도대체 저희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연구 꾸미시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부인, 부인의 괴로움은 부인의 진실이며 남편에 대한 양심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철 부인은 왜 저러시지? 한 선생은 왜 나오셨어? 아, 이게 검사님한테 한방 맞아서 어지러웠어요. 들어가십시다. 아, 아닙니다. 저 바람 좀 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 말이에요. 한성만이요? 예, 아무래도 일 한번 칠 사람이에요. 대단한 유한 인물이군요. 아, 무슨 사람이 여자만 봤다 하면 그냥 제 집 여자건 남의 여자건 이 침을 흘리는지요? 무슨 사람이죠? 아, 검사님이요, 난 말이에요. 이 마음만 먹으면 힘들 필요가 없는 직업을 가진 셈입니다. 앉아, 칼 좀 치우시죠. 예?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예, 아니 무슨 일이신데? 검사님하고 상의 좀 할 일이 있어서요. 아니, 무슨 상의신데요? 여기서는 얘기할 게 못 돼요. 밖에서 기다릴까? 자, 검사님이요. 저 여자 조심해야 돼요. 저 입만큼이나 행동과 몸가짐이 좋지 못한 여자예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상의할 일이 있다 그랬잖아. 아, 글쎄 뭡니까? 아유, 그때 가시자니까. 자, 이리도 들어오세요. 아니, 이거 바깥 주인도 안 계시는데. 아유, 상관없다니까요. 자, 이리 들어오시라. 편안히 앉으세요, 검사님. 그래. 뭡니까? 아, 저
싫은 말이에요? 아, 예.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을요? 아니, 벌써 이혼하실 생각을 가지셨단 말씀입니까? 그래요. 둘이 도저히 섞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셔야지요. 응?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누구한테 손 대는 거한테? 어? 아니 내가 누군지 아는 누구한테 손 대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야 다르죠? 아니 잡아라! 무슨 일인가? 큰일 났습니다. 뭐가? 저 좀 숨겨주십시오. 그 여자 얘기는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자네 그 집에, 그 여자 집에 간 건 사실까? 네, 뭐, 하지만... 이 사람이 큰일 날 일을 저질렀구만. 어서 달아나. 그 여자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자네가 더 잘 알잖아. 자네가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면 자네는 교도소로 직행이야. 어서 달아나! 거기도 계세요!
났어요, 감독님! 큰일 났어요! 감독님, 다 감독님! 감독님! 아, 어디로 갔어요, 감독님! 아, 검증 서 계세요! 아, 내세요, 저! 아, 검증 계세요! 아, 참다, 감독님! 감독님! 아, 감독님! 아니 검사님, 아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네, 네. 마을에서 살인이 났습니다. 네. 뭐라고? 뭐라고? 아니 누가 누굴 살인했단 말이오? 네? 이발사 박 씨가 산성만이를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병은 여러분 자신들이 확보했다가 경찰에 인계하시오. 아, 나는 이 길로 인천에 나가서 경찰과 상의를 좀 해봐야겠어. 그래야겠어. 이 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어. 내 집 분사. 그럼 내 경찰하고 다시 오겠다. 내가 다녀오나. 목사님 이제 그럼. 저 사람 검사가 아니에요. 뭐? 이종관이란 것도 아니 그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오 선생님, 내가 언제 이런 말 한 적 있죠? 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어떤 계기로 미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말하자면은 불쾌합니다! 성직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 선생님, 난 언젠가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건 목사가 아니건 우린 인간입니다. 종교란 어쩌면 신의 접근보다 인간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진정 불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유다한테 속으셨소. 아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한 일주일만 치료하면 될 만한 외상뿐이랍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오. 제가 진정서만 쓰면은 박 씨가 풀려나는 건 사실입니까? 도움은 되겠지. 근데 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요점만 간단히 쓰면 돼요. 요점만. 자, 어서 쓰시오. 아, 저 이거 창피한 말씀입니다. 예, 그 글을 못 씁니다. 이 친구 이거 아주 형편없는 친구로구만. 아, 저 같이 온 사람한테 대피시켜도 되겠죠? 예. 이봐. 예, 다들 들어와, 둘 다 들어와. 어? 들어와. 수고하시네요. 자. 야, 네가 써라, 어? 얘 허락은 받았으니까 말이야. 내가 도장만 찍으면 돼, 응? 아니, 저 이분이 부인이요? 아, 예. 저 제 색시입니다. 아니, 왜 이런 미인을 두고 남이 여자를 넘보다가 그 사고를 내? 선생님, 정말 제가 미인으로 보이세요? 아니, 그럼 내 눈에는 뭐 미인도 안 보이는 줄 아시오? 사실 저 혼자 같더라도 이쁘단 소리는 듣는다고요. 그래, 그래. 네가 제일 잘났다, 이런 네 인장. 아유. 아주, 형수님, 사실 말이에요. 이만 정신 차려주면 저 얼마든지 얌전하고 청숙한 부인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은 얌전한 부인이 아니란 말이요? 아유, 말씀도 마십시오. 예? 저보다도 그냥 몇 배나 요란한 여자입니다. 예? 이거? 아, 내가 진짜로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아나 봐. 당신 바람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입으로만 그런 거라고요. 아, 그 전 조용히 좀 하셔, 조용히. 예? 참, 형사님, 여기 검사 안 왔댔어요? 아유, 그거, 예, 가짜 검사, 가짜 검사. 당신은 예? 어떻게 알아 가짜라는 거? 가짜 검사라니? 그것도 무슨 말이? 뭐 그런 사정 있으면 말을 못했지만요. 그건 너절한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관명을 사칭하고 다닌 자가 있단 말이? 아니, 저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심할 만한. 가짜 검사라면 벌받게 되죠? 그쵸? 조사해 주십시오.
결심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다고. 여보. 제 과거만 드러난 지금 무슨 얼굴을 두고 살 수 있겠어요.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여보. 여기 우리들 다 그만한 과거는 있을게요. 단지 겉으로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일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 나한테 늘 그랬잖아. 한성만이한테 무슨 약점이 있느냐. 난 네 정과자였어. 당신이 알게 되면은 실망을 할까 봐서 내가 말을 안 했던 것뿐이야. 내 저 무슨 짓 했는지 내 다 말하리다. 싫어요. 그래, 그만 둡시다. 왜 그러세요? 아, 글쎄, 오늘 아침 대편으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자가 우리 그 일 끌고 나가더니 무슨 수작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말씀해보세요. 아, 이런 데서 고생하지 말고 한 건을 하자는 거예요. 뭐요? 아니, 뭘 하자고 그럽니까? 아, 그거야 할 수가 없죠. 아, 저, 아무튼요, 그자의 인상으로 봐가지고 끔찍한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래, 한성말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글쎄. 뭐야? 못하러 왔어. 야, 장철아 너 왜 이래 인마. 내 손님한테 이거 너 미쳤어? 성만이. 장철이! 당신 범죄 모의하려고 왔지? 한성만이 끌어들이려고? 나 참. 장철이 인마! 이 자식! 이게 이 죽을 자식! 아니 형 좀 말려 줘. 빨리 좀 와보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저희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저게 환장을 했나? 네, 그래, 환장했다. 나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환장했다고. 어, 이거 그냥. 왜 그래? 정말이. 나 그동안 참을 만치 참아왔다. 아무리 못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양심을 기대했어. 설계 집어채. 정만이 설교 집어치라니까! 너 어디 가는 거야? 간섭하지 마, 임마. 난 가는 거야. 죄지러! 아이고, 이게 벌어지겄다. 아이고,
이놈아! 일어나란 말이야, 임마! 일어나, 임마! 일어나! 자 검사를 검거하다가 당신의 행방을 알아서 아니 지금 목사님을 왜 잡아갔지? 응? 자, 갑시다.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비키세요. 목사님, 목사님 무슨 죄를 졌어요? 아, 좀 비키세요. 갑시다. 잠깐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잡혀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난 마루에다. 가짜 목사회다. 가짜? 가짜라는 것은 진짜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짜 목사기 때문에 붙잡혀가는 것은 아닙니다. 난 탈옥한 죄수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법정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도망을 했으니 탈주범이죠. 여러분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나는 사기를 치다가 걸려들었습니다. 여기 왔던 가짜 검사 지철해 부친의 돈을 갈취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서 도망쳐서 숨었던 것이 바로 이 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단으로 이주해 오신 그 며칠 후 넌 저기 한성만 부인한테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드리는 것을 보이게 돼서 목사로서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난 그때 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내 죄업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구부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 부친은 목사였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행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하자면 하나의 사기 행위죠.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나간 과거를 딛고 씩씩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의사가 될 수 없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목사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군요. 나 여러분들과 잠깐 동안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인간이란 자기가 딛고 살아온 과거를 절대로 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그놈의 과거가 우리 충동질 치단 말인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성스러운 날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무쪼록 성실하게 사십시오. 갑시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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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